시작됐습니다. 터치클럽 유상훈과 이태주 선수입니다. 자, 이태주는 좀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이에요. 네, 스텝을 살려주면서 타격과의 어떤 거리를 만들려갔고요. 네. 자, 왼발 리키 한번 가볍게 들어갔어요. 살찔러 오케이. 슬쩍 피하면서 이태주. 자, 지금은 끌고 들어가는데요. 자, 이태주 선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좀 살려봐야겠죠. 네. 자, 허리를 일단은 완벽히 잡은 상황은 아닌데요. 네. 버텨주고 있는 유상훈. 유상훈이 왼다리로 지탱하면서 네. 바깥쪽 오버훅을 파면서 일단은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종의 그 영역이라 볼 수 있는데 유상훈 선수 역시나 KG 중앙에서 좀 돌려주면서 니킥.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니킥. 유상훈 떨어집니다. 이렇게 크게 두 번 들어갔습니다. 네. 자, 다시 떨어지는 두 선수 스탠딩 화이트 니킥. 한 번의 니킥이에요. 다시 니킥 유상훈. 자, 이태준 돌려주나요? 하이킥 들어갑니다. 다시 오호. 왼발 하이킥 니킥 올려칩니다. 어퍼컷. 자, 이태준 방격도 만만치 않은데요. 와, 대단한 나타나. 양선욱 다시 니킥. 오! 다운이에요. 아, 지금 엄청난 틱이 나왔어요. 유상훈 네. 선수의 승리입니다. 아, 그때 조금 더 기회를 살려봤더라면 좀 길게 갈 수 있었는데 네. 여기서 부분이죠. 왼발이거든요. 일단 니킥으로 계속해서 데미지가 쌓였고 가드가 정확히 예, 세워치지 못했습니다. 좀 더 스탠드에서 타격 두들길 필요가 있어요. 바디킥. 자, 다시 태클을 일단 수비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유상훈. 자, 이 그림 계속 유지해야 되겠죠. 네. 자, 꽂아놓고 있는데요. 유상훈 계속해서 펀치를 꽂아놓고 있습니다. 자, 수비가 되고 있는데요. 팔을 하나 잡힌 유상훈. 다시 부러치면서. 자, 계속 끌고 들어오죠. 자, 이번엔 자 올라타고 있는데 사이드를 잡았습니다. 네, 이 상황 살려봐야겠죠. 네, 유상훈. 아, 하지만 롤링으로 돌려내나요? 자, 유상은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자, 크로스 만들어냈죠? 네, 라이트까지. 유상훈 선수 지금 상체를 계속 눌러주는 힘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오른손을 쳐야 되기 때문에 1분 60초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라운드. 30초. 아, 그대로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상훈 선수의 승리로 경기가 종료됩니다. 네, 이탈리아 곤살베 선수가 크로스피스 자세에서 네, 이동혁과 유상훈. 한 번 더 아웃사이드 레그 킥. 네. 유상훈이 쏴봤고요. 여유 있는 표정이에요, 유상훈. 자, 앞으로 계속 흔들고 있습니다. 로우킥 좋습니다. 자, 들어온 이동혁. 야, 지금 왼손에 살짝 걸렸던 유상훈 선수인데요. 짧은 아퍼컷 밀어냅니다. 라이트! 유상훈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펀치 게임. 자, 가드가 되나요? 들어옵니다. 니킥 공격 유상훈입니다. 자, 네클리치 잡아냈고요. 니킥. 다시 니킥. 자, 여기서 끌고 들어갑니다. 자, 이동혁 먼저 자발적으로 그라운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조금 더 낮은 공기를 맞게 하는데요. 이동혁, 유상훈. 자, 다시 들어옵니다. 자, 지금은 니킥. 타이밍에 유상훈. 자, 카운터 들어갔었고요. 네. 다시 바디킥. 자, 지금은 어떤 그 타이밍에서 유상훈이 잘 잡고 있어요. 네. 네. 하지만 이동혁 선수도 1라운드 후반에 보여줬던 짧게 거리를 만든 상태에서 밀고 들어가면서 패스로 몰고 또한 왼손 펀치 뛰면서 계속 포지션을 바꿔줬던 유상훈 선수였습니다. 지금 네. 대바다 치는 이 움직임은 좋았어요. 좋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라이트 정확한 타격은 되지 않았고요. 두 선수 모두 타이틀에 대한 강한 진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자, 1라운드 출발했습니다. 푸시킥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네. 자, 킥과 펀치를 섞으면서 저 공격을 가져간 유상훈. 가드 상태가 너무 내려가 있어요. 올라간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맞았어요. 오, 좋아요. 야! 자, 유상훈. 오, 하이킥. 자, 곧바로 로우킥. 킥이나 로우킥이나 하이킥으로 계속 지금 유상훈 선수는 타격적인 부분으로 계속 쌓고 있고요. 네. 네,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이킥. 안경준 데미지가 있습니다. 어허, 파이닝킥. 안경준도 계속 허용하면 안 돼요. 안경준 다운됐습니다. 자, 파닉.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유상훈. 막아야 돼요. 안경준 선수는 자, 계속해서 퍼붓고 있는데. 자, 유상훈. 자, 안경준은 위기입니다. 계속적으로 막고 있어요. 네. 움직이지 않으면 브레이크 시킬 거예요, 아마. 자, 유상훈이 움직여야 됩니다. 완벽한 기회를 가져왔는데요. 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왼손 공격! 아하, 좋아요! 쪽으로 허용하면 안 돼요, 안경 선수!
자, 유상훈 퍼붓고 있습니다. 자, 계속되는 유상훈의 공격. 황현 선수. 자, 결국 레플스탑. 1라운드에서의 로우 킥이 아마 조금 축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네, 결국 레플스탑과 함께 유상훈이 코메인 매치에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나 이번 승리로 해서 웰터컵의 챔피언 타이틀전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앞서 나갔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